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. 오늘은 허리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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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지는 레더베럴에서의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자, 우선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척추를, 내 척추를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고 있는 스트레칭인데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옆으로 누워게 되실 거예요. 안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대고 눕게 될 거거든. 그래서 먼저 다리를 쓱 올려볼게. 이렇게. 그렇지. 그리고 나서 반대쪽도 한번 올려보고 손 막 잡아도 그렇지. 그래서 이쪽 오른쪽 면이 닿을 수 있게 쓱 누우면서 그렇죠. 오른손 제일 아래 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잡을 거고 왼손은 더 내려가도 돼. 상체가 쑥. 그렇지. 그리고 얘로는 맞아서 쑥. 좀 더 상체가 내려가줘 볼까? 이렇게? 다리가 좀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 매달린다라고 생각해. 쭉 매달려. 그렇지. 또 왼팔은 접어질 건데 옆쪽으로 열어주고 오른팔 다 펴질 수 있게 해줄 건데 엄마가 조금 더, 맞아. 이쪽으로 더 내려올 수 있을까? 돌기 매달려. 좀 더 편안해 보였으면 좋겠어. 그렇지. 맞아. 갈비뼈 살짝만 일직선. 오케이, 좋아요. 거기에서 다리 힘을 톡 풀어봐. 그렇지. 맞아. 응, 맞아. 그렇지. 저 지금 보시면 다리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최대한 일직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그렇지. 저 아랫속 윗손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. 내 다리를 바닥 쪽으로 툭 떨궈서 얘도 떨궈도 되는데 응! 힘을 그냥 푸는 거야. 떨궈서 옆쪽 면을 늘려줄 거예요. 지금 바로 오케이. 그래서 고관절 옆쪽에서부터 허리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고 저는 지금 엄마를 눌러줄 수가 있지만 내가 혼자 한다라고 하면 이쪽 무릎을 엄마 살짝 접어서 여기다 꼬아줘 볼까? 맞아. 걔로 쑥 데리고 내려가. 그렇지. 왼팔 옆으로 열어주고 옆으로. 그렇지. 맞아요. 오케이. 이제는 얘를 한번 다리를 풀어보고, 그렇지. 조금 더 밀고 올라와서 오른손에 여기를 잡아볼게. 그럼 엄마가 더 위로 내려와야 돼. 그렇지. 툭 더 내려. 그렇지. 몸이 좀 더 일직선 맞았으면 좋겠고, 그렇지. 머리도 편안하게 풀어도 되고, 불편하면 뭐 중립 찾아도 되고, 다리를 툭 힘을 풀어줘. 그렇지. 맞아요. 그래서 또 매달려서 옆쪽 옆구리를 한 번 더 늘려줄 거예요. 그렇지. 왼손으로도 쭉 발을 밀어내주면서 엄마가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더 늘려주는 거야. 여기서도 밑에 있는 무릎을 꼬아서 한번 여기다가 쭉. 그렇지. 그래서 허리 하고 고관절 옆쪽이 늘어나면서 내 척추를 늘려줄 수 있어요. 시원하지? 이제는 오른발 한번 풀어보고 바닥에다가 쓱 한번 내려볼 거야. 바닥 금방 닿거든? 오른발만 그대로. 그렇지? 맞아. 손 놓으면 돼. 그렇지. 오른발만 계속 앞에 보고 있는 거야. 이렇게? 그렇지. 그 상태에서 이제는, 맞아요. 왼손을 뻗어주고,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, 다리 한번 뚝 뻗고, 왼손도 뻗어주면서, 이번엔 능동적으로, 지금까지는 맡겼잖아. 내 힘으로 뻗고를 해서 늘려줘요, 한번. 그렇지. 오케이. 천천히 일어났다가, 뒤돌아서 반대쪽 가볼게요. 오케이. 140쪽으로 들어가서, 맞아요. 다리 얹어주면서. 그렇죠. 반대쪽도. 그렇죠. 그대로 쓱 내려가서. 왼손이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. 그렇지. 오른손 조금만 뒤에 잡아주고. 그렇죠. 딱 중앙을 잡았으면 좋겠어. 양손이. 그렇지. 그리고 나서 최대한 이쪽으로 툭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오고. 맞아요. 거기에서 힘을 툭 풀어줘. 그렇지. 그래서 중력에 먼저 맡겨서 내 옆구리와 고관절을 열어주고.
무릎 한번 꼬아서 한번 더 당겨봐주고 그렇죠. 그래서 눌려 있었던 내 척추 사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. 이제는 다리 풀어서 손을 위로 위로 바꿔 잡아볼게요. 왼손이 올라오고 그렇지. 그럼 그만큼 틈이 생기니까 쑥 그렇지. 그래서 매달려줘. 굿. 좋아요. 그래서 지금 내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늘려주고 좋아요. 밑에 있는 다리 한번 꼬아줘 볼게요. 그리고 끌고 내려가. 그렇지. 이제 꼬았던 거 풀어주고 왼발로 바닥을 쓱 내려와서 손을 놓으면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거기에서 쭉 엄마가 능동적으로 한 번 더 뻗어 뻗어 내려주고 그렇죠. 천천히 올라오고 오케이. 이제는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엉덩이를 기대보고 두 발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일 아래칸에다 한 번 더 보고 안정을 위해 그냥 조금 더 안정감을 위해서도 두 발을 약간 더 열어줘 볼까? 그렇지. 더 멀리 응, 거기 닿을 수 있게 무릎을 접어보고 손 놔볼게요. 무릎 더 접어도 돼. 그리고 쑥 발을 더 집어넣을까? 뒤꿈치? 그렇지. 그리고 천천히 뒤로 누워볼 거야.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앉으면서 가도 돼. 그렇지 그렇지. 손도 앞으로 나란히 괜찮은지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발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? 괜찮다 싶으면 천천히 무릎을 펴서 더 이쪽으로 넘어와봐도 돼. 그래서 약간 피가 또 얼굴 쪽으로도 한번 쏠려볼 수 있게. 그렇지. 우리가 뒤집을 일이 살면서 너무 없잖아. 그래서 발에서부터 내 척추를 열어서 열어서 한번 뒤집어져보는 거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익숙해지고 시원하다, 불안하지 않다 싶으면 발을 한 칸 한 칸씩 올려서 제일 위쪽 칸에 올려놓고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또 팔서클도 그려주게 되면 어깨 앞쪽 근육까지 같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올라가 볼게요. 턱을 당기고 무릎 접어도 돼. 그렇지. 올라오실 거예요. 괜찮아. 그냥 올라오면 돼. 오케이. 바닥으로 내려올게요.